안녕하세요. 쌀클라우드의 알바입니다. 모험왕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2021년 브럼튼 월드 챔피언십 코리아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날,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오늘 토요일이요. 토요일인데 6월, 6월 점점점. 아무튼 6월 18일인가요? 복장 한번 보여줘야죠. 아, 네. 그 오늘 복장은요, 사실 빈티지 클래식? 이라고 해서 직장을 구하기 좀 어려우는데 최대한 이렇게 좀 오래된 세트 같은 느낌의 자켓, 셔츠, 그리고 또 요거 타이가 또 필수라고 해서 네, 나비 넥타이를 준비해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거 브럼튼의 요거 여기다가 떴어요. 2021년? 네. 그래서 BWCK. 네, 그래서 2021 버전으로 해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등번호 보여줘야죠. 아, 번호는 027호. 027호고요.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 프레임 보이세요? 저희 프레임에도 이거 붙여야 돼요. 네, 근데 가죽 위에다 붙이니까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붙였고, 그 다음에 저는 손수건 여기다 했어요. 손수건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준비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속도계 뭐예요? 왜 이거 달고 와요? 아, 이거요? 아, 스트라바. 아니, 아니. 스트라바에다가 15km 이상 인증을 하셔야 돼요. 네, 저랑 핸드폰이랑 쟤랑 연결되어 있어서 일단 그냥 달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 모험왕님도 좀 보여주세요. 제 건 뭐가 많은데요? 네, 보여주세요. 저도 이렇게 속도계요. 네. 핑크 마스크. 아, 근데 이거는 옛날 버전이다. 여기도 지금 나비 넥타이 했고, 그리고 여기 붙였고, 그리고 여기 핸커치프는 이렇게, 예. 저 좀 커가지고 모양 만드는 게 좀 어려웠지만, 잘했고요. 등번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출발할게요. 출발! 여름 날씨에 정장이라니. 여름 날씨에 자켓이라니. 그리고 지금 갑자기 복장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더워서 못 하겠어. 아니, 근데 진짜 좀 너무 더워요. 나 이거 갈래, 집에. 아니, 이게 6월 말이라 가지고 오늘 온도가 한 몇 도 될 것 같아? 한 30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켓을 리넨을 입었는데 너무 덥고 그렇죠.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자켓을 저기 가방 뚱뚱해졌어. 왜 이렇게 타야 되는 거지? 아, 그렇죠. 불만이 좀 있어요. 좀 내년에는 자켓만 좀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덥습니다. 일단 일찍 가든가, 겨울에. 아, 겨울에? 너무한데? 너무 더워요. 못 가! 아, 그 진짜 더워요. 저는 이거 입을 수, 이걸 벗을 수 없습니다. 일체형이라서. 그래서 덥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려나요? 너무 더워서. 일단, 네, 지금 한 3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더울 때 나오긴 했어요. 일정 때문에. 네,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왕 도망 못 갑니다. 갑니다. 2km 탔어요. 그래서 일단은 브롬튼 챔피언십은 다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소감이 어떠세요? 안 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저렇게 입고 계속 타니까요.
좀 덥긴 더워요. 네. 오늘 날씨가 좀 더워요. 여기 판교인데 나름 예쁜 정원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는 사진을 찍지요. 히히. 사실 이거 오늘 그 사왔거든요. 왜 보여드리면 짠. 네, 여기에 지금 아이스팩이랑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잡아줘. 이렇게 오렌지 주스. 그래서 이거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맛이? 아, 좋아요. 그늘과 오렌지 주스. 자, 이렇게 브롬튼 월드 챔피언십 코리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여기 지인을 불렀습니다. 저기 지인 나오고요. 갑자기 와가지고 엄청 사진 찍고 영상 찍어주고 있어요. 좀 아쉽지만요, 좀 재밌었고 즐거웠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입고, 근데 너무 더워요. 집에 갈 때는 좀 옷을 갈아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모험왕 뭐 할 말 없나요? 야? 이렇게 바쁘죠? 뭐 계속 뭐 드론 하신다고 바쁘신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입니다. 너무 성의 없네요. 그러니까 성의 없는데? 가고 싶네요. 보여주세요. 다음에도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대요. 너무 더워서요. 왜요? 투어를 가고 말겠어요. 투어를 가고 말겠어요. 옷을 좀 간편하게 입고. 근데 되게 예뻐요. 그러긴 한데 이거 뭐 꼬마 신랑이 자꾸 놀리니까 못해 먹겠네요. 꼬마 신랑인데 좀 깁니다. 좀 깁니까?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재밌게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